서른이신 거예요, 올해? 네네네. 와, 엄청나시는데요? 와, 부럽다. 나보다 11살이 어려. 아, 제 세팅 다니면서 잘 못 듣는데 어리다는 소리를. 녹음실 제가 많이 다닙니다. 성우 녹음해서 그 느낌으로 들으면서. 혹시 박스를 모으시는 스타일이실까요? 아니면 저 다 버립니다. 전. 알겠습니다. 저는 한정판도 다 버려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걸 만일에 박스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이거. 아, 이거 박스만 한 방이 꽉 찰걸요. 그렇죠. 징그러울 것 같네요. 저도 모으는 스타일이었다가 아 이게 일정 이상 많아지니까 그냥 버리는 게 낫더라고요. 놀라운 게 이 뒤에가 다 제가 한 출연작입니다. 아... 원피스는 제가 사보를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엄청 많네요. 건담도 있네요. 건담도 제가 아무로레이라는 캐릭을 전공을 했어서. 아. 근데 특별한 인연인 분이 오신다고 아까 그러는데 우선 어떤 특별한? 저 3D 모델러인데. 아. 어 진짜? 어떤 뭐 하셨어요? 건님 말라. 말라요? 어 진짜 말라. 이거 아유 뭐지? 가임 그 소리. 말라가 원래 서브캐였다가 중심적으로 나중에 가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걔가 흑막으로 처음에 나와가지고. 아 그랬구나. 진짜 특별한 인연이네요. 와. 많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팬미팅 있는데 이제 판매 포스터에 사인을 300장을 하기로 해가지고 원래 이제 라이브 때 하기로 했는데 원래 오늘 라이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발송 때문에 오늘 아니면 이제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저도 아는 지인분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그런가요? 에일리는 여기 같이 해가지고 사인도 여기 붙여놨고. 아~ 에일리도 블루는 뭐 블루야. 제가 같은 블루 클럽이라 지가 맨날 아~ 방송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같은 계열사예요. 맨날 블루 맨날 얘기하고. 아 김블루. 아, 블루하고는 친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오래됐죠. 언제부터 했어? 오. 배그 할 때부터 만났었으니까. 와. 아니다 오버워치 할 때부터 만났었으니까. 오. 오래됐죠. 8년? 와. 원래 이 세팅을 여쭤보려고 했다가 해킹이 터져가지고 은인을 만나서 대박이었어요. 처음에 해킹 그때 딱 됐을 때 이제 유튜브 코리아에서 바로 조치해 주셔가지고 하루 만에 바로 복구가 됐는데 복구하는 계정을 눌렀는데 복구가 됐어요. 근데 1분 만에 다시 튕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하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렇죠. 해킹 해커 복구 됐네? 어? 해서 그 친구는 이제 계정 갖고 있으니까 걔가 탁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던 중에 수석 매니저님이 애니데스크를 하고 있었어요. 저 그 세팅 봐준다고. 아. 그러면서 저기 죄송한데 이거 먼저 해주세요 하고 거기서 토스 받으셔가지고 바로 OTP인지까지 샥샥 바꿔주시고 그때부터 한 서너 시간을 계속 와. 그러니까 계정 보안 관련은 유튜브에서 해주는 게 아니니까 들어와서 네. 해야 돼서 아, 손이 떨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전. 아 그렇죠. 이제 처음 하면 이게 또 찾아서 빨리 하기가 어렵거든요. 와 그때 다 해주셔가지고 알고 보니까 경준님도 엄청 제 팬이던데 초면부터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진짜. 원래 오늘 오시려고 했는데 이제 아 예, 들었어요. 네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내려가셨거든요. 잠깐 휴대폰을 봤는데 부재중부터 뭐가 엄청 와 있는 거야. 몇백 개가 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본의 아니게 블루베리 사인을 여기서 하게 됐네. 베리들 안녕. 땡그리 안경 얼마 안 남았죠. 라식할 거니까. 자 오늘 땡그리를 쓴 이유는 눈쟁이님 카메라를 찍고 있고 오늘 원래 이 300장 라이브를 해야 되지. 그래서 베리들 이렇게 하다 보니 원래 내가 해야 될 이 300장 사인을 여기서 대신합니다. 세팅이 한 몇 시간 걸릴 거라 그 사이에 난 이걸 하면 돼. 하면서 그쵸. 대화하고 다른 거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나이가 어리신가 봐요. 아 두 분 다 하실 때 어려 보이시는데 되게 올해 서른이죠. 아 누님 올해 서른이세요? 와 성공하셨네. 서른이신 거예요 올해? 네네네. 와 엄청나시는데요? 와 부럽다. 나보다 11살이 어려. 아 제가 세팅 다니면서 잘 못 듣는데 어리다는 소리를 다 어리셔가지고 스트리머 분들이 다 20대 분들이 워낙 제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83이니까 아 열 제가 93이니까 굉장히, 이제 딱 뭔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안 꾸몄는데 좀 꾸며야겠네. 충분히 아, 지금 완전 땡그리 안경 원래 안 쓰는데.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도영의 블루클럽 유튜버이자 이제 18년차 성우로서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성우 남도영이고요. 조금 전에 안경을 땡그리 안경 쓰다가 아무래도 우리 또 눈쟁이님 유튜브 채널이 크고 또 저를 보고 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눈이 땡그라지? 약간 막 메이크업까지는 안 했고요. 그냥 좀 안경 알 없는 좀 썼습니다. 사람이 눈이 중요합니다. 아, 닫고 하겠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잠깐만 해서. 진짜. 네, 거의 빵빵빵빵. 시공해 주면 그냥 인터넷으로 찾은 건데 시공 하시는 중간에 극한 직업에 나오더라고 EBS에. 그래서
진짜 잘 해놨어요. 그 저도 녹음실단에서 하는데 심지어 사진을 다 찍어줬어요. 바르는 거랑 다 해서. 그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성량 테스트. 크게 말씀을 하실 때도 많으시지. 많죠. 그렇죠. 많으실 테니까 그거를 조금. 엄청 많았고. 엄청 많다고요? 복귀 방송할 때 많으니까. 이러면 진짜 육돌이 바로 되는. 이럴 때가 종종 복귀 방송이다 보니까 저 정도나 지르신다고요? 좀 세네요. 금방 됐다 안 됐다 하네. 금방 잠깐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지. 배선 자체가 연결이 안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허브에다가 다 물려놔서 원래 이렇게도 물리면 안 되거든요. 허브 하나에 콘솔 캡처보드랑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같이 물려있단 말이에요. 아... 원래는 전부 단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단독으로 저기선 연장선을 뽑아서 연결을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이제 저렇게 두 개를 물려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나머지 두 개 이제 스트림덱 추가한 거랑 이 카메라를 송출 컴퓨터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게임컴 허브고 이게 송출컴 허브인데 이 송출컴 허브에 물리면은 대역폭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계속 될까요 저렇게? 따로 허브를 쓰는 게 맞죠. 그래서 문제가 카메라를 컴퓨터에서 옵션 조절하는 그 친구들이 스트림덱이랑 같이 USB 허브 하나에 물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얘는 사실상 직접 끄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얘도 직접 연결이 되는 게 맞습니다. 대역폭을 두 개가 좀 캠 쓰는 애들이 좀 대역폭을 많이 먹는 편이라서 허브에는 웬만하면 안 물리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저 허브는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지 않나요? 추가를 해야죠. 그쵸, 허브 하나를 그냥 추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좀 방송에 문제 없으니까 한 번 나중에 더 오셔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되죠. 어차피 탑뷰 나중에 그 천장에다가 박아야 될 것도 같아서. 오, 신형이네요? 요 링피터 어드벤처라고. 성우? 네, 그거를 하셔 해가지고. 그쵸. 네. 잘했어, 막 이런 거. 제가 왼쪽, 오른쪽, 네. 빅토리! 이제 뭐. 그림이 기뻐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유튜브를 하게 됐고, 저도 처음에. 요거를 이제 오는 스트리머마다 할 건데 제가 돼야 된다. 지금 요거를 이것 때문에 사실 사이드캠하고 다 필요했던 게 스튜디오가 지금 가로로 열 넓다 보니까 안 켜지나요? 한 켜 됐습니다. 또 열린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스위치 쓰신 이유 있잖아요. 이 선택기. 네. 이 선택기를 쓰신 이유. 이게 그 선택기거든요. 심리스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로 바뀌잖아요. 심리스의 단점은 FHD 60Hz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것보다 높은 해상도라든지 뭐 네. 그런 쪽은 사용할 수 없다. 어차피 생방송에서 큰 상관없긴 한데 어차피 닌텐도가 그렇고 플스 쓴다고 했을 때 고주사율을 쓸 수 없다는 단점. 이것 때문에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하나 들어가면 된 거를 지금 네. 장비가 세 개가 들어간 거니까 사실상 캡처보드도 연결이 돼야만 작동이 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많이 지금 구매해버릴까요? 아 빠르게? 네. 아, 근데 USB 허브는 지금 선 길이가 짧아서 그 선 길이 되는 것도 다 해서 전달을 드려야 돼가지고. 아 그러면 모아서 할까요 나중에? 네 그렇게 하는 게 다 모아서 링크를 주시면? 네 다 모아서 링크 드리는 게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닌텐도 되는 거 확인했고 스트림덱은 되려나? 이거 되는 상태에서 됐으면 좋겠는데 귀신같이 안 되네요. 스트림덱을 연결하니까 한계를 넘어가나 봐요. 아. 같은 USB 허브 내에서 수요일 방송 전에는 한 번 더 못 오시죠? 시간이 수요일 전에요? 제품이 올까요? 퀵으로라도 더 저번처럼 받으면 영준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는데 화요일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 수요일날 밤 11시 방송이거든요. 오시는 시간에 왜냐면 할 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 사실상 네네. 장비만 갖춰주면 받고 케이블 연결 3개, 4개 해서 정리하면 끝나는 거라 사실 기왕이면 수요일 전에 되면 좋긴 하죠. 그쵸. 필요한 걸 다 알려주시면 다 빨리 하죠. 저거 당장 바꿔야겠네요. 햄버거 왔는데 좀 드시고 잠깐 쉬다 가시는 게 어떠세요? 아 네 일단은 그러면 위에 천장에 다른 거 그리고 케이블 긴 거랑 USB 허브 해서 추가하고 그거랑 엑스프레스는 더 이상 제가 안 써도 되겠죠? 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라이브 채팅 설정만 아 그것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또 뭐 헷갈리면 화요일에 마치고 하면 되죠. 아, 네. 그거는 계속 물어보셔도 된다. 그 크로마키가 색상이 세 개인데도 이거를 설정할 줄을 몰라가지고 초록색 옷을 입고는 초록색은 머리가 띄게 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딴 걸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네.
그걸 했을 때 어떻게 색상하는지 몰라가지고. 아, 그거는 여기다가 제가 크로마키 색상을 그러면 파란색이랑 초록색 둘 다 넣어놓고 흰색도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흰색이 근데 크로마키가 잘 빠지나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흰색은 진짜 모르겠네요. 파란색이랑 초록색은 보통 많이 쓰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그러면 초록색 크로마키, 파란색 크로마키에서 여기다 버튼을 등록을 해두고 아, 그렇게 하네. 버튼 누르면 그냥 크로마키가 날아가게. 그럼 이제 초록 크로마키 쓸 때는 초록 크로마키 모드를 쓰고 파란 크로마키일 때는 파란 크로마키 모드를 쓰고 그 스트림 덱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아, 그건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이대로 두셔도 돼요. 네, 어차피 여기 쓸 일도 없어요 지금 이틀 동안. 네, 어차피 그때 네. 왔을 때 그러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안 해도 되나요? 근데 다음에 오실 거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날 그러면. 뭐 좀 이따 오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또 올 거라서. 네, 네.